정말 좋은 시간이었고, 이번 10주년에 불러주신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너무나도 감사드리고, 참 뜻깊은 공연이었습니다.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사랑해 주실 거라는 거 모르고 잊고 살았었는데, 이렇게 많이 뜨겁게 응원해 주셔서 다시 기운내서 또 인생의 제2장을 펼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,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또 좋은 작품에서 찾아뵙겠습니다. 그리고 스토리 마이 라이프는 계속 이어지니까요.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우리 장인이신 엘빈 장인,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석준 배우님 말씀해 주시죠. 마지막 공연을 보는 건 좋은 일이 아닌 것 같아요. 보여드리고 싶었던 어떤 느낌적인 감정을 자꾸 오버하게 되니까 그걸 공연 내내 누르느라고 뭐가 자꾸 흔들리는데 이거를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맡겨야 되나 이런 생각을 계속하면서 공연을 왔던 것 같고 안 될 것 같아요. 아니 시작하면서부터 너무 많이 울어. 이거는 공연이 아니야. 어쨌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커튼이 거치면서 너무 이분을 이렇게 사랑을 느끼는 거랄까? 그리고 처음 이 공연을 올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공연을 올렸을 때 정말 열심히 했는데 사실 그때 그렇게 관객이 많지 않았어요. 좋아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극장으로 다시 넘어와서 그때부터 정말 많은 것들을 사랑해 주셨던 것 같고, 그리고 사실은 개인적으로 하나차 하나차 놓치는 게 배우로서는 항상 마음의 짐 같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. 누가 뭐라든 그냥 내 것 같았고 내 작품 같았고, 그래서 후배들이 해주시는 그 한 거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얼핏 들리는 소문에 의해서 그 얘기를 듣는데 어떤 면에서 배 아팠고 어떤 면에서 부러웠고 어떤 면에서 감사했고, 그리고 이 공연을 10년 동안 놓지 않아준 영화는 그랬지만 그렇지 않고 무대에서 올려준 충성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, 그리고 그 중심에는 또 이 작품을 너무 사랑해주는 우리 전체 스태프들이 있거든요. 정만이도 그렇고 교정만이도 그렇고, 뭐 중간중간에 많이 감정상하신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섭섭하게 된 일도 모르지 모르겠는데 진짜 감사했습니다. 무슨 헛소리 하는지 모르겠는데 진심으로 감사했고 하루하루 행복했고, 10년이 싹 지나가는데 마지막에 커튼 닫히는 순간에 아 진짜 아 감사하구나. 그리고 저희 분장실에서 얘기했거든요. 저희 두 사람 오늘 이번 시즌 공연이 그 어떤 부담도 없었고 가장 행복하게 여러분들을 만났고 마지막 인사 같은 공연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나 이만큼 잘할 거야, 이만큼 열심히 할 거야 라는 거보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놀 거야, 같이 다 하나하나 느낄 거야, 한 소설 한 소설 어떤 거 다 의미를 부여할 거야, 숨 쉬는 순간까지 다 뭘 해볼 거야 라는 것 때문에 저 후회 없고 뒤돌아보지 않으려고 합니다. 너무 행복했습니다. 네. 네. 그리고 그것도 마지막을 여러분 사랑하는 경기를 향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언젠가 좋은 공연 더 잘 돼서 만났으면 좋겠네요. 감사합니다 여러분. 마지막 엑시트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